할렐루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뇌출혈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은 정말 멀쩡하시죠? 그런데 지난 9월 3일에 뇌출혈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시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병원에 9월 23일 날 가셨는데요. 그리고 CT를 여기 찍으셨어요. 근데 보시면 원래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사진이 보면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 왼쪽에 출혈이 일어나서 이쪽이 밀려난 피가 이제 나왔고요. 밀려난 그런 부어있는 C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날 이 CT 사진을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입원은 당연히 해야 되고 수술하지 않으면은 악화될 거다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우리 성도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바라보고 수술은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5일만 입원하시고 수술 안 받으시고 퇴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일 만에 가서 다시 CT를 찍으셨는데요. 이것이 뇌출혈로 된 것이 자국이 점점 사라지면서 대칭을 빠른 속도로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보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놀라셨다 그래요. 수술을 해야지 회복되는 건데 수술하지 않고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 최근에 12월 6일 날 다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상인의 뇌처럼 완전히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유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5시간 운전하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뇌출혈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